근데 여러분,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간단해요. 이 3대 운동의 대중화.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에서 2010년도에 땅대들을 했을 때 되게 많이 쫓겨났어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블리스입니다. 자, 여기 좀 대본 같은 게 있거든요. 이제 여기를 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오늘은 한 구독자님의 정성스러운 댓글에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구독자 3대 500만들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인트로가 나갔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뭐 제대로 나간 영상은 하나도 없고요. 그냥 앉아서 떠드는 영상?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게 엄청 가볍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진지하게 들렸나 봐요. 그러니까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그 구독자님이 댓글로 걱정해 주신 내용은 이거예요. 왜 3대 500이냐? 왜 절대적인 수치를 드립냐? 그러니까 무게는 상대적인 거잖아요. 뭐 체중이 적게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. 근데 왜 딱 3대 500으로 단정을 짓느냐?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자,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저도 이제 운동인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로서의 입장이잖아요. 요걸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뼛속까지 운동인으로서 당연히 3대 500이라는 숫자가 당연히 누구에게는 무겁고 당연히 누구에겐 가볍다는 걸 저도 엄청 잘 알죠. 그래서 사실 영상 제작 전에 아, 이 문장 쓰는 게 맞나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3대 운동 독학하기 시리즈 첫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무게를 많이 듣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. 네, 여러분, 근육량이 많다고 고중량을 잘 다룬다고 절대 건강하거나 멋진 몸이 아닙니다. 근데 왜 제가 이제 3대 500을 타이틀로 적었냐?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블랙키위라는 검색어 사이트가 있어요. 여기다가 이제 뭐 검색어를 적으면 뭐 검색량, 조회수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 영어 검색어를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파워리프팅을 적잖아요. 그럼 무슨 뭐 얼굴 리프팅, 안면 윤곽 리프팅 뭐 이런 약간 성형과 관련된 용어만 뜨고 뭐 운동과 관련된 건 잘 안 떠요.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리프팅이 되게 마이너하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간단해요. 이 3대 운동의 대중화.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에서 2010년도에 땅대들을 했을 때 되게 많이 쫓겨났어요. 그리고 뭐 스쿼트를 할 때 뭐 세이프티 랙이나 그 다음에 벤치 할 때도 마찬가지 세이프티 랙이 제대로 되어 있는 헬스장도 없었고,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땅대들을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장을 그 고르는 기준 자체가 파워렉에 수가돼서 헬스장 관장님들이 파워렉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고, 그리고 이게 좀 더 나아가서는 파워리프팅 전용 헬스장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죠. 최근에 짐TP 문을 닫았었고 유감이지만 아무튼 이 파워리프팅이 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, 여러분. 아무튼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. 그래서 뭐 아무튼 제 채널의 목표는 이 3대 운동의 대중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워리프팅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쓰려고 노력해요.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동을 조금만 좋아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되게 마이너하게 들려서 되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. 그래서 저는 3대 운동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번에 구독자 PT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. 이 3대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잘 교육을 받으면 뭐 3대 500을 들 수 있다. 근데 이 500이 저도 그냥 약간 관습처럼 쓴 거예요. 뭐 이 500을 절대적인 단어로 쓴 게 아니라, 그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제목에 딱히 뭐 쓸 말이 없어요. 뭐 3대 몇 만들기. 뭐 왜냐면 이 운동에서는 사실 유행한 유행어 자체가 없어요. 그러니까 3대 500, 뭐 3대 500 미만, 언더아머 금지라는 용어 말고는 유행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쓰려면 당연히 3대 500이라는 그 말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쓴 거니까 이걸 너무 막 절대적인 의미로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, 그리고 또 막말로 만약에 제가 구독자분들 뽑아놓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3대 500이 안 됐어,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진짜로 막 가둬놓고 뭐 훈련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저도 바쁜 사람인데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저도 유튜버로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인 거죠. 그러니까 저도 이 유튜브에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이 많은데 그거를 조회수로 저는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약간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건데,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들어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3대 500이라는 걸 사실 높은 목표로 잡아놓는 거죠. 그리고 그 3대 500이라는 높은 목표를 잡아놓으면 제가 또 구독자분들을 데리고 하는 컨텐츠인 만큼 제가 또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. 만약에 한 3대 400 목표 만들기 이렇게 했으면 저도 그냥 뭐 슬렁슬렁 할 거고 하니까 뭐 그렇지 않겠으면, 물론 그런 성격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.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한 구독자가 한 9만 명 정도 됐는데 유튜브 수익
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균 한 80만원? 진짜 많이 나오면 120만원? 이렇게 나오거든요. 저도 막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채널 아니어서. 근데 제가 쏟아붓는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만약에 일한다고 쳐도 이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냥 이게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고, 그리고 진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3대 운동이 좀 대중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어서 하는 거고, 이게 더 재밌어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3대 운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해요. 네,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더 일반인들을 타겟팅을 많이 하고 싶어서 제 컨텐츠의 폭들을 넓혀 나가려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쓰는 단어들이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 익숙한 단어를 쓰려고 저도 이제 고민해서 쓰는 거죠. 저도 막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제 컨텐츠를 운동인의 여러분들, 제 구독자분들은 또 뼛속까지 운동인이실 테니까 운동인의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입장으로서도 한번 봐주시면 조금 이 컨텐츠 자체가 아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드는구나, 그래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 3대 운동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되게끔 내가 이 블리스란 애를 좀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영상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시리즈가 3대 운동 독학하기 시리즈, 그 다음에 3대 운동 500 구독자 만들기 시리즈, 이 두 가지를 연재 시리즈로 구독하고 있으니까 많이 퍼날라 주세요, 많은 사람들한테. 네. 그럼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